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은 저희들이 죽음과 또 죽음 이후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겁을 냈었고 또 그들의 소망은 전부 다 이 땅에 있었고 또 그들의 관심사는 전부 다 자기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었고 또 부활의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었을 때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순교자도 정말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 죽음의 그러한 이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빛났던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이 부활의 주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정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그의 악독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과 또한 어두운 것과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풀고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는 그러한 이 터닝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 너머에 있는 그러한 이 부활의 소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것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만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그러한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러한 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해야지만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거룩한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은요, 이러한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이 성경도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이 권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목적지 끝에는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야, 요즘에 한국의 가장 핫한 뉴스는요, 사실 이 공직자들 또한 위정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해서 저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그런 정보를 그들은 사전에 입수하면은요,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그런 이 대출을 다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땅을 구입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그 땅을 구입해야지만 나중에 그 땅이 더욱더 정말 몇 배로 자기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뭡니까? 당장 지금의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나중에 신도시로 확정되어서 그 땅에 지어질 거란 이 건물과 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이렇게 비유해서 참 좀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어떤 돈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기를 다니엘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부끄럼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500년 전에 이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시로 인하여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수많은 그런 선지자나 믿음의 백성들도 아마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아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결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영광의 가치는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그 놀라운 가치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의 때는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치 우리의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도 정확히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부시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되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때는 우리 가운데 결국 오게 되는데, 오늘 묵묵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의 기능을 상실시키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될 때에 그들의 욕심을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이 재림이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죽음의 때나, 여러분들 전부 다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거나 염려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이 죽음의 때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부산 떨면서 막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담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때가 되면은 순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또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에도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가 오는 것들을 겁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직장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한 일을 행할 때에 주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저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삶을 열심히 살고 있고요. 또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산다면은 뭐 부모가 오든 주인이 오든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또 그것도 부산 떨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에는 오히려 자기가 인정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더 복되고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부산 떨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 딸들이 잘못할 때마다 제가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훈육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듣기 싫어도 잔소리를 하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올바로 사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그들이 설령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할 것이고, 또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도록 정말 책임을 지면서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보리에 가셨던 이유도 바로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는요, 3장 17절에 내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여질 그러한 이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해야 될 그러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흰옷을 사느냐?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7장 14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출신 성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사거나 입거나 또 우리가 그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보리 산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며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리신 정말 이 거대한 이 보혈의 탕류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담그기만 해도 우리를 흰옷처럼 정결케 하시겠다고 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 썩어져 버릴 세상의 소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데, 고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잠깐 동안의 삶 속에서 얻어질 것들만 구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그 영광의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 아래 놓이길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내일 거룩한 부활 전에 이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래서 살아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역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거대한 탕류처럼 흘러 우리의 더러운 옷을 희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아버지 나타나고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한 심령들 깨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번 부활절은 어두운 부활절이 아니오, 두려운 부활절이 아니오, 이 코로나 환경에 묶여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부활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또한 내일 드려질 그러한 모든 예배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빌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